첫 발에 우리가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발에 점핑이 딱 있게 돼야 돼요.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지도 않죠. 아~ 네. 자, 하나, 둘. 방금 한 거. 네! 방금 한 거예요. 방금 그대로 한 거. 계속 그렇게 스피드를 하면 스피드 다다다다 하면 스피드를 내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직 보고 있어. 2주 담아주고 3분 더 할게요. 2구 3분 더 타면 돼요. 잘 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3분 탔죠 어머니. 제가 한 15분 20분 탔어요 형님. 타봐있어요. 이거 안장거든요. 어제 또 실장님이 안장을 불편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 또 안장 또 많이 부품했어요. 응. 가운데 긁어냈어요.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전립선 안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자연스럽다. 또 네. 자기 알아서는 모르겠어요. 네. 짧은 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 보면 그냥 타시는 것만 봐서는 똑같아요, 언니. 지금 이제 자리를 보면 자세를 이제 몸을 보면 어떤 거구나 하죠. 선생님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언니한테 가라고. 그때가 가장 어려워, 그때가. 처음 출발할 때. 처음 마지막 출발이 처음 출발할 것 같아요. 저 힘으로 내가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안장 어때요? 실내에서 보니까 왜 더 높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천장이 네, 천장했습니다. 안장 어때요? 네. 괜찮아요? 아, 천장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이제 그것처럼 발에다가 잘 쌓아주면 돼요. 혹시나 안 된다. 지금 많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좁은 이게 네. 속도만 내려면 좌우로 흔들려. 네, 속도 내려고 더 세게 밟아서 그런 걸까요? 좀 더 이제 적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나도 좌우로. 예전에 주현이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흔들려서 되게 고민했던 거예요. 생존력인지 흔들렸죠. 아니 그 다음은 모르겠다. 하여간 처음 세계대회 준비할 때 20cm로 막 흔들려서 이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피드 내려고 더 세게 밟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 가! 가라고! 그렇지. 수입하시는 하는 거 보니, 그, 전진타수. 나는 힘만 잡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야, 조금 해줘야 돼. 네? 학생은 자유롭게 쳤어. 연습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금방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언니 해보세요. 언니는 이거 연습하세요. 그 정도. 그 정도 놓고요. 그 정도 놓고 힐 탑을 주세요. 공부니까 또 공부니까. 힐 탑을 주세요. 다시 보실래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여기서 그냥 눈을 이렇게 아니 지금 딱 이렇게 맞춰서 올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발리치가 안 맞아요. 아. 아니 나는 왜 예전에 했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놓고 탑승하는 게 더 어렵지? 그거 가만히 놓고 어떻게 했어? 내가 더 못 받았던 거 아닌데? 제가 발끈을 했어요. 하나 둘! 아, 이러면 된 거예요. 아, 네, 전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만 잡고.
낮아 보이잖아, 좋은 기가 크니까.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맞아요, 가져가요. 그냥 가면 돼요. 위치 너무 좋은데?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맨발에 바깥으로 빠졌구나. 밟아야 돼, 밟으면 돼요. 아, 괜찮다는 거 없니? 그냥 밟으셔야 돼. 일단 밟으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왼발. 벽을 가면 나와야 돼, 되게 돼. 그러니까 좋은데, 그 상태 너무 불편하면 직선에서 내리세요, 수직으로. 뒤로, 그렇죠. 잘 내리시네요. 다시 또 연습해볼게요. 아니, 내리시는 거 잘 내리시네요? 아니, 내리시는 거 어떻게 내리세요? 내리는 거는, 아. 뭐, 친정에서 아니면 어머니는 이거는 완전 동작하신 분이니까. 아. 하나, 둘. 부탁, 뛰어올라요. 다시, 아까 손가락 올리는 거예요. 딱 올라갔을 때 손을 놔야 돼, 그쪽 손을. 양손을 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오, 역시 강력한 미시 못하는 거야. 미리 보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보세요. 금방 하시는 거. 그러게요, 잘 타시려고 뭐 학교인데 금방 하시겠네. 아, 금방 하시는데 금방 하시나요? 다리 붙긴 데 뭐. 어머니 탑승 금방 하세요. 왜냐하면 미시 사인지 탑승을 잘 하시기 때문에. 미시 사인지도. 오, 멋져, 멋져. 미리 보시고, 이쪽 미리 보시고. 오, 예, 나중에 아니 나중에. 여기가 좁아서 저는 좀 불편한 거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아, 멋있다! 멋있네. 오. 오. 오, 언니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와. 열. 하나 찍어드려야 저기, 왜냐면, 블로그 하셔야 돼. 왜 찍었어요, 지금? 아니, 아니,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언니 블로그에 쓰신 걸 보면 되게 재밌어. 오. 어머니 완전 자연스러워. 오. 멋진 폭발. 오. 우울할 때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우울할 때만 보시면 우울할 때 보시면 아주 우울감이 싹 사라지는 그게 있어요. 아, 그런 거 보시면 한참 웃었어요. 네. 어떤 한 분은 조금 불급이시긴 한데. 아, 그래요? 아. 아버님, 아버님. 두 번, 아버님. 두 번 웃기고, 세 번째 봐도, 세 번째 봐도 웃기고. 너무 웃었어요, 진짜. 오. 네, 언니가 그래 너무 재밌게 쓰셨어요. 그래, 재밌게 쓰셨고. 부러워, 볼트가 있으시고. 아니, 진짜 기초가 다 저게 하니까. 네, 아무도 그러니까 기초를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어머니의 미래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잘 하셔야 돼, 기초를. 아,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신 게 우리가 딱 알잖아.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기 때문에. 왜 하신 거야? 어머니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오래. 오래 다녔어요. 진짜. 나는 올해 겨울까지 24인치. 어머니가 이렇게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돼요. 나중에 어머니의 미래 모습이. 왜 인사기 많았어? 왜 스키로 내 경기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아, 눈! 밟으시면 돼요! 눈 박아놔요, 박은 거 아니고. 박았었으니까. 정확히 안 됐대요, 뭐라고 했지만. 아, 멋있다. 멋있네. 아, 멋있어요. 언니 진짜 잘하고 있네. 네, 여기서 처음 볼 때도 막 무섭다고 그냥 힘들어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맨발 뒤에 있어요, 맨발 뒤에. 맞아요. 맞아요.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야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게. 뒤에 있어, 지금. 뒤에 있어, 저 안 잡으면 안 끼우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여기서 딱 서있는 게 좋은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신기하다. 중심이 앞으로 가야죠. 서 있으면 가장 좋은데, 뒤로 가야죠. 연구를 다 했어요. 대단하게. 대단하게도 찍고 막. 자, 우리 나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협정을 알려주기가 쉬울까. 아, 그러게. 그 첫발에 이가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발에 점핑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이거 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네. 그래, 이제는 다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점핑이 나와요. 네. 중수가 받쳐줄 때 그렇게 못 하던데 통화도 되고 그냥 쓱 찍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설 때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네, 중심이 뒤로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네.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 네. 왼발, 왼발. 네. 제가 이거 따다 식병답증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듣고. 따다 식병답증. 따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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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다 식병.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관장이 잡아주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잡아드릴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불러가지도 않아요. 불러가지도 않죠. 아, 아. 자, 하나, 둘. 방금 한 거. 네. 방금 한 거예요. 방금 그대로 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 둘. 아까 그대로. 네. 아, 하나. 네. 그리고 딱 올라가면 그 손을 놔야 돼요. 네, 놔야 돼요. 손을 놔야 중심을 잡니까. 네. 얼른 그 손을 넣는 습관이 돼요. 딱 발이 안 차게 되면 그쪽 손을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손 보세요! 네! 손 보세요! 손 보세요! 오른발이 조금씩! 아, 그 손을 놔야 돼요. 네. 아, 다리를 덜 찾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발이 안 정도로 돼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면서 네. 이제 맞춰 출발까지 해볼게요, 출발까지. 네, 지금은. 출발되면 한 바퀴 돌아 내리고 다시 이렇게 손을. 하나, 둘. 따닥! 가세요! 가보세요! 손 잡고! 다리 차고 뒤꿈치에다 오른발. 굴러가면서 이렇게. 괜찮아요. 낙차하게 조심하시고. 조금 더 점핑을 해야 돼요. 힘드니까 이제 점핑이 안 된다고.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굴르면서. 굴르면서. 나도 이렇게. 가세요. 불편해서 가세요. 불편해서 가세요. 이게 우리가 탑승할 때 발이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아니다. 내가. 네.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뭐 자기가 선수권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르치는 사람. 아 저는 잘 못해요. 잘 가르쳐 설명을 못 해주는 사람. 맞아요, 언니. 잘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하나, 둘. 코칭이 없었거든. 하나, 둘, 셋. 이제 가세, 가세, 돌려보. 내리지는 출처, 내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도 이제 많이 해보셨지만. 내가 원하는 발이 안 나잖아요. 어쩌다가 발이 내 원하는 데 되기. 근데 전 하다 보면 계속 발들이 돌리면서 계속 가. 그래도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죠. 가다 보면. 내리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 조금 하시다 보면 언니, 그것도 이제 가져요. 네, 그냥 무조건 가야 돼.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고. 이 정도, 이 정도. 하나, 둘. 아이고, 아깝다. 네. 근데 뒤로 당겨줘야 돼요. 뒤로. 그래야 나는 거죠. 물이 안 가게 하자고. 이렇게 들기 어려우니까 언니 좀 이렇게 와요. 들고 하기 어렵다. 하나, 둘. 밀면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거냐? 하나, 둘. 너무 문제다. 그 정도. 네. 거의 습격이 조금만. 네. 가세요. 손 들고. 네.
언니 점핑을 해야 되는데 점핑을 안 해서 그래. 점프를 해야 돼. 지금 이제 요거하고 응. 가는 거하고 합치면 되는 거거든. 전진탑승은. 전진탑승은. 힘들어. 아니, 방금 거는 이제 보여드렸고, 전진탑승은 한 요 정도 남았고, 요 정도 남았고, 요 페달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지금 뛰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뛴 거. 그럼 발은 어느 발에 맞추냐? 이제 짝발 하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짝발, 찬발. 찬발에 짝발을 이용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따라 방문한 거. 방문한 건 여기서 그대로 있는 거. 굴러가면. 그러면 이제 추진력이 있으니까 더 밝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굴러가는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아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따라 잠깐만 해서. 동네가 더 안 올라가시나? 더 올려요. 그렇게. 더! 그렇지. 지금 저도 발 봐요, 언니. 발이 아마 마음에 안 들어요. 오른발은 너무 가운데 가고, 가운데 가지. 뒤쪽에 있고, 왼발은 옆으로 빠졌고. 그냥 바꾼 거예요. 바꾸면서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왼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고, 이제. 오른발은 뒤로 빼고 싶은데, 핀이 있어야 그냥 안 빠져. 바꿀 수 없이 옮기는 거죠. 여보세요. 저는 못하네. 스피드 해봐요. 네, 혹시. 스피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스피드. 네. 빨리 하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왜요? 왜요? 아,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세다고 조금 더 대부분 싸우다가 혼자 하시는 게 좋죠. 고정도 아니야 넘어갔어. 전진대로 전진? 갔다 전진이죠? 전진 접수해요. 저기 오늘 안 만나도 되니까. 네. 접수하고 언니 너무 높게 높지 않아. 더 가야 돼. 나중에 알아줘요. 내가 그 다음부터 더 가야 돼. 네. 나중에 내가 저 갈 테니까. 그래. 맞아. 워낙에 기분이 있으시니까 다 해봐. 일상적으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이 전진 잘하시니까 저도 배우는 중인데 그래요. 그럼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이따가 내가 저기 연락할게요. 요 정도 요 정도 해주세요. 솔직히나 더 가야 돼. 요 정도 사시는 게 좋아. 전화들 따라
네. 네. 다 맞아요. 아, 시계 보다가.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전진? 땡이야, 전진이. 전진, 전진이요? 전진은 맞추려면 맞추거든요. 그건 내가 해봐야 돼요. 이제 수술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짝발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짝발 하셨잖아요. 3발. 그죠? 3발 하고 짝발 맞추면 돼요. 3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잔발로 드는 거지. 잔발 해야 딱 맞춰버려. 뒤로 빠지면 앞으로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을 쓰면 이렇게 다 잘리겠죠. 더 잘린 거 하면 도망가세요. 그다음 뛰어올라야 돼. 그렇죠, 그렇죠. 잡아주세요. 네, 혹시 오늘 넘어지면 잡아주세요. 안 잡아, 잘린 거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좀 더 가까워야 돼. 14바퀴 돌았으니까 다음 주는 20바퀴 돌아야 돼.